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치의 기타 비린내. 오늘 이 시간에는 저 혼자 일단 진행을 하고요. 오늘 귀한 손님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저희 마커스의 신종호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제 새로운 앨범, 2014 라이브 앨범이죠. 네. 네, 마커스 새로운 앨범 나와서 저희 앨범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앨범에 사용했던 저희 헤더웨이 기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 보시면, 여기 2013, 맞아. 올해 2013년이죠. 네. 2013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 짜잔. 네, 여기 있는데, 저기 사인 보이시죠? 네, 저에게 해주신 사인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마커스 2013 라이브 워십 킹덤 오브 갓인데, 앨범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해. 저희 마커스 앨범이 라이브 앨범으로 여섯 번째고요. 어떻게 보면 1집부터 시작해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제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에 네. 관련된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지금, 네. 이번에는 마커스에 있는 예배인도자 3명이 다 참여했고요. 제가 앞에 전반부, 그리고 헌금송, 그리고 뒤에는 또 한부 형제 이렇게 마커스에 지금 한부영, 심종우이신의 이세 명의 예배인도자가 다 참여했고요. 이번 앨범은 특징이라면 여태 라이브 앨범 중에 가장 예배를 그냥 담았어요. 예, 시간을 끊거나 편집하는 것이 거의 없이 그냥 예배 있는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했고 특히 회중의 소리나 현장의 느낌들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운드적으로는 조금 포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중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사운드, 보통 앨범에서 좋은 사운드를 얻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예배 그대로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생각해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함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끊겼던 어떻게 보면 경배와 찬양의 1세대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현대의 경배와 찬양을 또 접하시고 예배드리기에는 나도 경배와 찬양을 아는 사람인데 좀 모르는 곡도 너무 많고 맞아. 네. 느끼기에 우리는 좀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 경배와 찬양의 1세대들이 함께. 불려지던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있는 찬양들을 앨범에 새롭게 편곡해서 이 시대 다시 고백하고 90년대 이전의 노래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전혀 새로운 노래인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옛날 노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13트랙이 예배의 실황이고요. 마지막에 한 트랙은 이번 예배 앨범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 하나로 정리한 그러니까 앨범을 하나로 꼽으라면 이 노래가 될것 같아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앨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리해 줄수 있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튜디오 버전이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고 넘겨줘야 할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마커스의 자녀들하고요. 마커스와 연합하는 둘로스의 자녀들하고 함께 녹음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뜻깊은 녹음판 스페셜 트랙이 14번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14번 마지막 곡이네요. 그가 네. 다스리는 그의 나라.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내용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그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땅을 그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 세상과 우리 모습들을 돌아볼 때 되게 부끄러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너희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울컥한 그런 노래입니다. 아, 저도 사실 지금 방금 받은 거라서 아직 들어보질 않았는데 들어보십시오. 저도 매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앨범인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앨범 이제 녹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헤더의 기타하고 또 이제 다른 브랜드 기타도 이제 사용하셨는데 헤드웨이 기타 이번에 이제 지금 저희가 엔도서 해드려서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헤드웨이 기타라고 하면은 이제 딱 이제 하나의 단어나 아니면 하나의 딱 그 첫 느낌으로 딱 표현하자면 헤드웨이 기타는 어떤 기타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을 너무 충실하게 하는 기타예요. 아, 기본에 충실한 기타. 기본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기타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되게 잘 담아낸 것 같고 물론 어떻게 보면 뭔가 헤드웨이만의 엄청난 특징?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타를 그냥 잘 만들었구나 잘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되게 좋아요. 예뻐서도 그렇고 아기자기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거의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타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타줄 갈 때가 이제 저 됐어요. 한번 갈아야 돼요. 지금 기타줄 어떤 거 쓰고 계시죠? 지금은 포스포 브론즈 엘릭서 나노의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쓰고 있는데요. 그냥도 끼고 포스포 브론즈도 끼는데 좀 성향이 이제 포스포가 더 따뜻한 성향이라 라이트도 꼈다가 포스포도 꼈다가 엘릭서하고도 궁합이 좀 잘 맞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기타가 충분히 엘릭서의 볼륨으로 충분히 울려줄 만큼 잘 울리기 때문에 만약에 좀 너무 무거우면 엘릭서가 안 어울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35주년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울리거든요. 좋습니다. 라이브 환경 이제 다양한 기타들을 많이 써보셨는데 라이브 환경에서 쓰기에 헤드웨이가 참 픽업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괜찮다라고 예배 인도자들이 쓰기에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혹시 우선 그 라이브 환경에서는 사실 픽업 시스템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픽업 시스템을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타라도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프리미엄 블렌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쓰고 있는데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 기타를 받은 지 이제 거의 한 6개월 가량 거의 한 4, 5개월? 4개월 아니구나. 그것보다 좀 덜 됐지만 제가 이 기타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앨범을 진행을 하고 후반 작업도 이걸로 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 특히 마이크 속에서의 위치나 이런 곳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운드를 뽑아주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그 헤드룸 그러니까 볼륨이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소리가 노이즈 없이 크게 좋은 소리를 뽑아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픽업인 것 같아요. 지금 세팅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내추럴 본인데요. 교체를 했어요. 그 세팅을 해서 GMC에서 교체했고요. 여기는 터스크인데 터스크 중에 테일러 터스크가 아니라 마틴 형인데요. 보통 보면은 누본이라는 게 있어요. 터스크가 있고 누본이 있는데 터스크가 좀 더 알맹이 있는 소리고 누본이 좀 더 가벼운 소리를 제가 생각이 내주거든요. 누본이에요. 누본인데 마틴 스타일이에요. 마틴 스타일 누본 터스크 제품이고요. 제가 지난번 앨범 녹음할 때는 오리지널 세들에 오리지널 핀을 끼웠었는데요. 오리지널 본 세들에? 그냥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녹음을 했었고 최근에 바꿨어요. 근데 최근에 바꾸면서 지금 여기 껴져 있는 핀은 호스코 로즈우드인데요. 이 헤드웨이가 조금 특이한 게 이 소개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일반 그 핀으로 하면 끝까지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핀을 깎았어요. 옆에 깎듯이 아주 정교하게 잘 깎아서 네, 사폼으로 마무리해서 끼웠는데 지금 사운드는 원래 오리지널에 보다는 조금 더 찰랑거리고 알맹이 있는 소리. 왜냐면 둘 다 그러니까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좀 더 쨍쨍한 느낌으로. 근데 지금 저음도 좀 더 올라오고 좀 좋은 것 같아요. 픽업 소리 시원시원하게 뽑는 데에는 확실히 터스크 쪽이 계열이 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소리가 또 잘 뽑히죠. 그러니까 터스크를 사용하는 게 EQ를 제일 적게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대역이 우선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기타 특성만 조금 터스크 그 픽업에서 만져주면 거의 EQ를 많이 만지지 않고도 지금 제가 쓸 때도 보면 저음역에서 노치를 한 군데 만지고 있고요. 이 콘투어가 미들이거든요. 미들 대역에서 제일 맹맹한 대역 한 대역 정도를 깎았고 보통 고기에서 이제 하이를 조금 더 추가하거나 근데 그거는 음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이크 20 그리고 세드 80 네. 피에조 80 정도 해갖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요 세팅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엔도서 헤드윈 기타가 지금 헤드웨이 35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HD 예, 35TH 교체한 거. 예,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작년이 용해해였어서 작년이 35주년이었는데 용해해였어서 원래 이제 헤드 부분에 용의 인레이도 있고 여기 픽가드도 용 픽가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리페어 협력 업체죠. 그 MJ 기타 부평에 있는 MJ 기타에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교체를 해서 헤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한 거 제가 또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PC맨 프리미엄 블렌드 그거에 지금 헤드웨이 기타 이렇게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고 네 픽업 소리 들려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픽업 소리 간단히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지금 픽업 소리 이제 하는데 사용한 케이블은 지금 오렌지 케이블이라고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업체인데 오렌지 케이블이라고 한 10만원 조금 안 되게 마커스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저희 신종호 간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자, 아무쪼록 저희 2013 라이브 앨범 여러분들 또 이제 또 많이 구입하셔서 또 많이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이제 각자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이들 또 하나님 예배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MP3 공유는 아티스트를 죽이는. 아, 저희가 이번에 편곡이 많아서 네. 고민을 하다가 피아노 악보를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피아노 악보는 저희 마커스 홈페이지 아니 마커스 예배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아마 카피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하. 오케이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많이들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또 이 귀한 사역하는 팀 우리의 기도와 여러 가지로 또 후원 같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또 오늘도 사실 준비되고 얘기된 게 전혀 아니고 제가 그냥 갑자기 인터뷰 한번 하실까요 했는데 또 오늘도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언제나 이렇게 교제하고 얼굴 뵙는데 그냥 예,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오늘 또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또 어겔 식구들 네. 여러분께 좀 인사 좀 한번. 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고 있었던 것들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열심들 좀 회복하고 새해 맞는 12월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마지막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